첫 번째, 혼자 집에서 샐러리를 먹으면서 ASMR 놀이를 합니다. 이때 약간 채식을 지향하자는 의미에서 ASMR을 찍었는데 채식은 딱 한 달 성공했습니다. 의미는 채식 지향인데 샐러리는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요네즈를 뿌릴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집에서 글라스 데코를 하면서 놉니다.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요런 거를 그려서 이렇게 창에 붙이면서 낄낄거리는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한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원하는 대상에 그림을 그린 후에 안쪽에 색깔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색을 섞어가면서 묘사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팁 하나는 최대한 밝은 색상을 바탕으로 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검은색이나 파란색 같은 어두운 색을 나중에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두운 색이 처음부터 틀리면은 수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색을 나중에 칠해줘야 됩니다. 글라스 데코 마지막으로 썼던 때가 유치원 때였나? 초등학생 때였나? 그때 이후로 성인되고 나서 처음 해보는 건데 아 재밌더라고요. 확실히 이렇게 재밌는 걸 유치원 애들만 하고 있었다니. 대학 전공 수업으로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튼 이렇게 활어 버전의 니모 만들어줬고 이건 다른 물고기를 그리다가 알아낸 방법인데요. 글라스 데코 주둥이가 너무 두꺼워서 섬세한 표현을 하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샤프 끝부분으로 풀을 묻혀서 칠해주면 가느다란 터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하루 정도 말리고 창에 붙여주면 완성입니다. 세 번째, 동대문에 있는 부자재 시장에 가서 내가 원하는 색깔과 모양의 파츠를 골라 담아 바로 호텔로 갑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숙박을 하면서 밤새 이렇게 마스크 거리를 만들거나 양모를 사서 양모 펠트를 하면서 놉니다. 원래 양모 펠트를 좀 해봤던 애가 요래요래 하는 거라고 알려주면은 아 오케이 알아들었음 하고 겁나게 쑤시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제가 처음 해봤는데 이거 진짜 털이 겁내 날립니다. 제가 이걸 처음 해봐서 잘 못하는 거라서 털이 날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막 바늘로 쑤실 때마다 털이 파파파파파파파 이게 제대로 엉키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할 때마다 털이 파파파파파 그래서 아 고양이랑 같이 사는 기분을 느껴보려면 양모 펠트로 실제 고양이 사이즈 작업 하나 만들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반 동안 시간을 들여서 만든 제 양모 펠트는 요거고요. 저에게 방법을 알려준 친구는 요 크로미 헤드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캠프파이어 갔을 때 빠질 수 없는 놀이가 하나 있죠. 바로 불꽃놀이입니다. 불꽃놀이? 암튼 이렇게 불꽃놀이랑 카메라만 하나 있으면 이런 거, 하트, 고양이, 꽃, 물고기, 글씨 쓰기 등등 놀 수 있는데 조금 빠른 한선 드로잉이 가능하면 웡 멋진 필기체 글씨 쓰기, 한선 드로잉으로 사람 얼굴 그리기, 이건 좀 바보처럼 그려놓고 야자수, 열매 달린 야자수, 수염 달린 고양이, 누워서 식빵 굽는 고양이, 통통배, 찌그러진 사람, 머리에 폭탄 달린 사람, 누워있는 사람, 뛰어댕기는 사람, 점프하는 사람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